1999년 뉴스로 집착합니다. 채널장과 이독실과 수리 PD가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1990년부터 주요한 뉴스를 뽑아가지고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1999년 종말을 앞두고 있고 네. 이번에는 어떤 뉴스입니까? 독실이가 준비했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독실이가 99년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 네. 최고의 뉴스.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한다. 99년에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다.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다. 아, 어떤 뉴스를 준비했어요? 바로 1999년 그 유명한 도카이촌. 아, 도카이촌. 도카이무라. 도카이무라? 도카이무라. 무라라고 해요. 일본어로. 촌. 네. 무라. 아, 그래요? 도카이무라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이름을 왜 계속 촌이라고 하냐. 도카이무라예요. 그게 공식 이름이에요. 도카이무라. 도카이무라? 일본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 급실이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네네. 아, 누가? 아, 들었어 어디서? 아, 네.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 일본... 음색만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등학교동대였나? 아니야. 둘다 어느 나라 거든. 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네, 방사능 누출 사고? 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고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전 여기서 이제 어떤 아무런 제 가치 판단을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토론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있는데. 네. 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 뭐 개인의 의견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 인재 사고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랑 바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죠, 좀 무리가 있다. 도발아 이런 거 있지 않았냐라고 하십니다. 독립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JCO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뭘 하는 회사냐 보고,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시간을 봐서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알면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모르고 넘어가도 그냥 이해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상황을 봐서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고였는지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일련의 사고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오늘은 좀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온화 방사선 노출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혹시 체르노빌이라고 한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봤어요? 재밌었다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이런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아, 그럴 수 있죠. 아, 잘 만들었다. 아,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실제로 그게 진짜, 진짜 역대급 드라마죠. 네, 네. 어쩜 그렇게 잘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 정말? 그것도 얘기해보고 싶긴 하다. 어떤 요소가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거 뭐 그런 거 말고 연출이나 뭐 그런 거에 잘했던 것 같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담담하게. 담담하게. 정치적인 것도 그 안에 좀 들어가 있고. 그렇지. 뭐 재밌었어. 어땠어요? 저 2편까지밖에 사실 안 봤거든요. 아~ 뭐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핫하다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정적인 거예요. 2편, 아, 진짜? 2편까지 너무 정, 그러니까 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누출이 되고 나서 연구원들 막 얼굴 막, 그런 것들 보여주고, 시민들 막 구경하다가 막 재 쏟아지는데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은 했는데 체르노빌 누출 사고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더 큰 뭔가를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에서 터진 게 진짜 거의 핵폭탄 수준처럼 그렇지, 그 정도였죠. 근데 이제 아예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서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촘촘하게 정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확 뭔가가 그 전복되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편까지만 해도 너무 생각보다 너무 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난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게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스릴러 장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면역이 된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게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비교하는 것도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의 노출됐었던 그 노동자들 있죠. 작업자들의 어떤 경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가 몇 년도죠? 2011년? 2011년에서. 그럼 12년 전? 12년 전에 했을 거예요. 이게. 99년도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최고로 심했던 사고라고 보면 돼요. 일본에 있었던 방사능 노출 사고가 있어요. 일본 사고. 원전 사고 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무조건 단연코 1등인데 그 다음에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은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고라든가 혹은 몰발 펑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사고라고 할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 원전은 이런 큰 사고 없었기 때문에 큰 관심이 그치? 없었거든요. 근데 사고라고 이름이 붙는 거랑 기능 이상이 좀 생기는 거랑 두 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네. 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카이 촌이잖아요. 촌입니다.
지금 이제 좀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촌으로 있어요. 여기는 핵연료 가공 시설이 있는 곳이었어요. 핵연료를 가공하는, 네. 그래서 이제 연료봉을 만드는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두 번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97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퍼실리티에서 이제 99년에 있었던 사고, 지금 오늘 다룰 사고는 99년 9월 30일에 있었던 사고를 다룰 겁니다. 2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그 도카이촌에 JCO라고 하는 회사가 세운 핵연료 가공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잠깐만, 그 후쿠시마 도쿄전력이죠?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민영화돼 있는 거예요? 다 민영이에요. 네. 아, 민영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이 마을 전체가 그냥 원자력 시설로 먹고 사는 마을. 인 게 인구의 3분의 1이 원자력 관련 시설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그리고 원자력 관련 그런 산업체가 14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촌에는. 근데 99년에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JCO 회사는 여기 이 시설은 문을 닫게 됩니다. 자, JCO가 그러면 뭘 하는 회사냐? 도카이촌에 있는 JCO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거기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농축 우라늄 헥사플로라이드, 그러니까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라늄을 기화시키면 UF6가 돼요. 육불화 우라늄이 돼요. UF6? 네. UFC는 들어봤는데. UF5도. UF5도. UFO보다 UFC를 먼저 얘기하다니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푸틴 때문에 그런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푸틴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효도로. 네. 육불화 우라늄은, 그러니까 네. 우라늄을 플로르 6개가 붙은 거예요, 거기에. H2O처럼 그러니까 UF6입니다. F가 6개 붙어있는. 근데 그게 이제 기체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산화 우라늄으로 바꾸는, 이산화 우라늄은 연료봉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공장이에요. 이 공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처리 공장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나가고 있을 자료 그림이 나가 있을 텐데 핵연료는 이산화 우라늄으로 이어져 있고 그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UF6를 UO2로 컨버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바꿔주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처리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 사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듣다 보면 좀 기분 나쁜 요소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그거 못합니다.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재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갔다 나온 그 연료들 있잖아요. 연료봉 있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유효 성분을 다시 뽑아내갖고 다시 리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리컨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해서 다시 우리가 그 안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기도 하고 약간 리사이클링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활용. 플루토늄을 중심으로 한 핵연료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재처리를 네.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굉장히 쉽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놨어요. 네.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일본은 이미 처음부터 그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막거나 그러진 않아요?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허락한 거지. 사실은 미국이 하라고 한 거죠.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공장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고속증식로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원자로가 있거든요. 네.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고속증식로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그만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핵연료봉도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다. 재처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재처리 회사야. 제철 회사는 아니고 재처리 회사. 저거 재처리. 재처리 적었어? 재처리 리컨버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고 난 건데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자력 발전소가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 쪼개가지고 네. 나온 열로 물 끓여서 펌이 돌려서 전기 이런 거. 정확합니다. 그게 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앞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체르노빌 봤으니까 또 이해를 하겠구나. 이해할 수 있나? 체르노빌 뒤에 5편인가 이제 보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핵연료가 적절하게 열을 계속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게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되게 정확하게 한 게 핵분열할 때 열이 발생해요. 네. 그걸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것 자체는 뭐 석탄으로 하면 석탄 발전소인 거, 천연가스면 천연가스 발전소인 거고 우리 지난번에 갔던 댐 그런데 이제 수력 발전인 거잖아요. 위치 에너지 사용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핵분열할 때 나타나는 열을 이용한다. 근데 뭐 핵분열할 때 왜 열이 나타나냐 이건 이제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는 거고 별로 그건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는 근데 핵분열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빵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빵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약하면 꺼져버립니다.
적절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구나. 적정 선을 유지를 해야 돼요. 웃기는 게 계속 적절한 말이 나와요. 적절한 원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최소장님 인생 직업 아닌가요? 적절하게 저어주고. 적절하게 저어주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체르노빌에서도 적절하게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자, 그럼 적절한 연료의 예가 뭐냐? 일반적으로 U235, 그러니까 우라늄을 생각하면 되는데 네. 우라늄 235짜리가 있습니다. 238이 있고 235가 있는데 238이 99.3%일 거예요 아마. 네. 천연 우라늄 중에서 그 양이 우라늄 238이 훨씬 더 많고 우라늄 235가 훨씬 적어요. 네. 우라늄 235는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적절한 연료라고 한다면 235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235를 뽑아내는 과정들도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 어쨌든 우라늄을 사용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컨트롤 뭘로 하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속제가 있고 제어봉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요. 속도를 감하는 약간 그런 기구라든지. 네. 감속제는 뭐 모두 화학적인 작용으로 하는 거고. 네. 네. 제어봉은 뭐예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전동봉인가? 제어봉. 사실 감속제가 있으면 핵분열 반응에서 증가를 하고요. 아, 그래? 제어봉이 있으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는 게 감속제예요. 제어봉은 브레이크고요. 요 두 개를 기억을 하시면 뭐 좋긴 하겠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 이 사고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는 않긴 하거든요. 원리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U235라고 하는 애들은 뭘 하냐면 뭐 플루토늄도 마찬가지 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스스로 분열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스스로 분열을 해요. 근데 그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이 모여있다. 그럼 하나가 딱 하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중성자가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 중성자가 옆에 있는 또 때려. 그럼 또 쪼개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두 개 튀어나가 또 때려.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이 그렇죠. 근데 이 연쇄 반응이 다 그냥 적절하게 일어나는 거. 계속 적절한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딱 임계질량이 됐을 때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임계질량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꺼져버려요. 그냥.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발전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잘 정제해서 어느 이상 모아놓기만 하면 폭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리고 그 임계량을 넘어가는 초임계 상태가 되게 되면 막 이제 폭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선 그래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이름이 리틀보이가 있었거든요. 아, 리틀보이. 네, 그 다음에 이제 팻맨이 있었고 근데 리틀보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근데 우라늄이 두 덩어리 나눠져 있어서 임계질량 이하, 임계질량 이하인 거예요. 근데 폭탄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이쪽으로 밀어서 붙여요. 임계질량 이상에서 이상이군요. 팡 터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좀 간단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쉽진 않지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면 사실은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농축 우라늄 시술을 갖추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허용이 돼 있지 않아서 못 만드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라늄을 농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를 네. 기체로 만든 다음에 원심 분리기를 돌리든 기체 확산을 시키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UF6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걸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말은. 농축도 시키고, 우리는 농축시키면 안 되고 농축된 걸 사와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베이스. 네. 그렇구만. 그래서 임계질량이 넘어가면 터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감속제,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냥 약간 꿀팁같이 네. 감속제라고 하는 것이 왜 악셀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중성자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최사장이 U235입니다. 우라늄이에요. 네. 딱 쳐갖고 가운데를 딱 하고 맞춰가지고 깨지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상의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확률적으로 원자핵에 딱 갖다 꽂히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쉽죠. 그래서 지나가는 중성자를 최상이 낼름 포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핵이 중성자 포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성자가 빠르면 포획이 쉬울까요? 느려야 쉬울까요? 느려야 돼요. 아, 그래서 감속제를 쓰는 거구나. 그렇죠. 딱 때리는 최상을 때리는 순간 최상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몸이.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열돼요. 그 순간에 또 두 개의 중성자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순간에 고속 중성자라는데 그건 진짜 에너지가 커요. 빛의 속도에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얘네들을 느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감속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쪼개진 직후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고속 중성자는 잘 포획을 못해요. 물론 얘가 잘 정확하게 해갖고 맞추면 깨질 수는 있겠지만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고속 중성자가 많으면 사실은 이런 안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럼 이제 느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느리게 만드는 게 감속제인데 네. 자 어떻게 하면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봅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빠를 테니까 물이나 뭔가 유리나 맞는데 물이 맞아요. 물. 물을 감속제로 씁니다. 오. 그래서 경수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물을 감속제로 쓰는 거를 경수로라고 부르고 중수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를 중수로라고 불러요. 예전에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중수를 지원하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H3O가 뭐 중수인가? 중수는 D라고 보통 표현해요. 수소 원자 핵에 양성자랑 중성자 같이 있는 게 중수소예요. 그거로 이루어진 물이 중수로입니다. 아, 어렵다. 그게 어려운 거야. 두 이렇게 예의가 잘 통하니까. 아니, 뇌가 생각 안 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수업 시간 듣느냐 그런 느낌. 이걸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느려지는데 왜 느려지는지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이거는. 물이 왜 느려지냐면 물이 있으면 왜 중성자가 느려지는지. 무거우니까 그런 거. 아니, 거기서 원자들 방해하겠지.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부딪혀서 그렇지 정확히 이겁니다.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게 해서 느리게 만드는 게 감속제예요. 그리고 보통 많은 경우에 뭘 사용하냐면 경수나 중수 물을 사용하는데 흑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흑연을 사용한다는 얘기 나왔었을 겁니다. 흑연이 감속제로 쓰여야죠? 감속제로 쓰여야죠. 그 안으로 그럼 우라늄들이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흑연이 있으면 그 안에 이게 연료봉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체르노빌 딱 1편에 나오잖아요. 흑연이 바깥쪽에 널려 있었다고 하니까 야 어떻게 그게 바깥에 있을 수 있어? 맞아. 네가 말해봐. 어떻게 그게 바깥에 있어? 잘못 본 거지? 잘못 본 게 틀림없어. 그게 흑연이에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흑연 덩어리들이 막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감속제예요. 당구예요, 당구. 당구공 같이 중성자가 물이나 흑연 같은 애들이랑 충돌할 때 탁탁탁탁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천천히 잃어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재수없게도 감속제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애들이 중성자를 자기가 반사만 시켜야 되는데 낼름하고 또 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성자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역할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감속제의 미덕은 뭐냐면 탄성 충돌을 해갖고 부딪혀갖고 중성자를 감속시키기 쉬워야 되고 그런데 흡수는 잘 안 하는 애들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되게 까다롭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난 단순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뭐가 엄청난 핵물리학이 그치, 있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면서 타타타타 부딪히면서 점점점점 핀볼 같은 거 해봤어요? 그럼요. 처음에 이렇게 당겨서 탁 하면 엄청 빠르게 달리지만 타타타타 부딪히면 점점 느려지잖아. 사실 그겁니다. 가벼운 애들을 써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반사체가 여기서 좀 얘기가 좀 이따 나올 거라서 하나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코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연료가 있어요. 그런데 중성자들이 발생하게 바깥으로 슉슉슉 다 빠져나가면 누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좀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려면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을 다시 반사시켜서 안으로 돌려보는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겉에다가 반사체로 쌉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가는 확률의 문제지만 나가는 중성자가 그 반사체에 부딪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써 그런 걸 반사체를?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뭐 거울? 경수, 중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베릴륨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 경우에도 탄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물에도 부딪혀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타타타 부딪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 분자랑 부딪히면 이쪽 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 사실. 속도도 느려지면서 들어오니까 일석이조지, 오히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반사체는 왜 얘기를 했냐면 이따가 이 일본 요 사고 이전에 미국에 있었던 사고들의 일련의 사고를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서 이 반사체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아, 뒤에 내용을 알려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재밌죠. 망했다. 자, 제 별거 아닌 이제 세 번째 제어봉입니다. 제어봉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애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중성자를 자기가 부딪힐 때마다 자기가 낼름낼름 흡수를 해. 근데 자기는 분열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어를 해서. 그렇죠. 그럼 중성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임계 상태 유지가 안 되고 꺼져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뭘 써 그럼 또? 이거 그냥 카드뮴 붕소, 붕소가 제일 큽니다. 붕소라고 하는 건 기억하면 좋은 게 나중에 이 사고가 났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붕소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체르노빌에서도 그게 나와요. 붕소를 위해서 뿌린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하늘에서. 그래야지만 요 반응이 진정이 좀 되니까. 자, 어쨌든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애들. 네. 그래서 붕소를 사용하더라. 네. 그럼 요거를 적절하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핵연료 집합체가 있고 핵연료봉들이 있고 그걸 이제 감속제 안에다 넣어놓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제어봉을 위아래 이렇게 뽑았다가 들었다가 하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봉을 집어넣으면 이 사이에 지나다니는 중성자를 자기 흡수하니까 꺼져. 너무 꺼질 것 같아. 그럼 약간 뽑아. 이렇게 쓱 뽑아. 그럼 이제 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막 얘가 막 폭주할 것 같아. 그럼 다시 좀 집어넣어. 그래서 그 제어봉을 조절하는 거예요. 되게 무식하게 하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체르노빌에서 뭘 하냐면 이걸 싹 다 뽑아버려. 이렇게. 완전히 바깥으로. 그래서 다시 보면 아마 그게 보이실 거예요.
싹 다 뽑았다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다시 그걸 싹 집어넣는데 그때 덜컥덜컥덜컥 잘 안 들어가. 아, 이게 진짜 최사장님 약간 드라마적 요소로만, 영화적 요소로만. 영화를 봤어도 거구나. 뒤에 나중에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지금 이거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정말 그럴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살한 과학자? 네. 첫 장면에서. 아, 맞습니다. 근데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이잖아요. 첫 장면. 맞아, 나 깜짝 놀랐네. 첫 장면이잖아요. 네. 얘가 살아나잖아요. 아, 맞아, 맞아. 크리토나이트 맞아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범은 절름발이. 아, 그러니까 저 지금 누가 아무 말이야. 지금 아무 말이다. 아무 말 되지 않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이해하려면 꼭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해하면 좋은 것들이에요.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싶다. 여기서 연쇄 반응은 이제 임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겉을 뭐로 해야겠어? 발사체로 싸고 그리고 뭐 감속제 안에 담그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더라. 적절하게 빼고. 그렇죠. 적절하게 네. 정리하면 되죠. 이제 우리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어, 다 알았으니까. 이제. 어, 그럼요. 오늘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교회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만들 수 있고. 만들 오늘... 수 있는데 우라늄을 못 사. 아, 어느 정도 양 이상 못 사. 파내면 되잖아, 어디선가. 북한에 그렇게 우라늄 광산 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 저 북한 말 잘하니까. 구해와. 근데 어디서 봤는데 우라늄을 아마존에서 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진짜 조금이지만. 진짜요? 아, 진짜? 이게 그 우라늄을 실제로 보면 어때? 조금이면? 아주 조금이면 안 돼요. 맞아, 방사... 당연하죠. 그냥 그 땅에서 파는 거예요. 광석이에요. 돌이에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조금 가공을 해갖고 옐로 케이크라고 해갖고 케이크같이 그냥 커피 퍽 혹시 알아요? 에스프레소 내리고 나면 생기는 어떤 알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걸 1차적으로 그 가공하고 그다음에 또 가공을 해갖고 그럼 상온에서는 약간 고체로 가루처럼 돼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 원래는 우라늄은 금속인데 네. 우라늄이 그 금속 상태 그대로 유통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산소에 결합한 형태로 유통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옐로 케이크라 여기 우라늄 광산에서 마이닝하고 밀링을 해갖고 옐로 케이크로 바꿔서 여기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어져요. 그렇구만. 이 사고는 어떤 사고였느냐? 아, 예. 임계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 어려운 얘기들을 했느냐? 임계 사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임계 질량 이상으로 그렇죠. 되었을 때, 초임계 상태가 되는 순간은 제어할 수 없게 그냥 펑 하고 팍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중성자들이. 네. 왜냐하면 하나의 중성자가 공급됐을 때 하나 이상 뭐 1.1개의 중성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팍 연쇄반응을 일으켜갖고 폭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이런 연쇄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임계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진짜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방사선을 조사를 하게 돼서 그 사람들한테 되게 치명적이에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임계 상태 이상이 되었는데 이 제어봉이 아래 내려오질 않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 압력 굉장히 뜨거워질, 엄청나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이걸 버티지 못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핵폭탄, 핵폭발이 아니라 수소 폭발과 어떤 물이 막 수소와 산소로 막 열분해가 되고 이러면서 이 윗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맞아. 뚜껑 날아. 건물의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위에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계속 이 임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막 이제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왔었던 게 체르노빌 사고였던 거예요. 영화 보면 뭘 잠그러 가잖아. 뭘 잠그러 가는 거예요? 물 열러 가는 거 아니고? 아, 열러가? 뭘 열러가? 아, 모르겠어. 정확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잠그러 간다고 하면 물을 잠그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물을 빼는 걸 거야. 아, 그래? 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속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빼버리면은 느려지는 거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 재밌다. 잠깐만, 근데 물이 있어야지 속도도 감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속도 감하니까 오히려 반응은 빨라지죠. 반응은 빨라지고는 생각해보니까. 근데 물을 빼면 반응이 느려지겠죠. 그러네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이 냉각수를 같이 겸해요. 아. 그러니까 뜨거워져. 얘네들 온도가 열려 집착. 뭐야, 애매하네, 그러면 물이?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냐면 땅을 뚫고 멜트다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녹아서.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마이너들이 맞아. 불러가지고 아래다가 그 열교환기를 설치하느니 뭐라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소방수를 불렀던 거는 그러면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일단은 아니면... 막 불이 나 있는 상황이고 불 타면서 막 쟤들이 나오니까 그걸 끌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방수들이 그 탄소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치. 막 갑자기 막 문제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네요. 네. 그게 다 연결에 대해서 다음에 건 특집을 한번 해보고 같이요. 네. 네. 자, 어쨌든 그 경우에 이제 거대한 구조물이 폭발로 날아가고 위에 뚜껑이 열려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게 아니라 실험실 상황에서의 작은 경우에는 이게 원자폭탄처럼 터지지는 않아요. 당연히 원자폭탄은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인계 상태가 되면 어마어마한 중성자들과 막 감마선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촥 조사를 하겠죠. 그럼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엄청난 방사능을 뒤집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나올 이야기인데 초인계 상태에서의 네. 중성자 방사선이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면 최 사장님한테 중성자 방사선이 엄청난 방사선이 쏘여졌어요. 그럼 최 사장님 피 속에는 나트륨 이온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 중성자가 팍 하고 부딪히면서 원래 나트륨이 23이거든요. 네. 24짜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가 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나트륨이 포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24짜리 나트륨은 뭐냐면 자기가 방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원소들이 네, 네. 방사성을 띠도록 바꿔놓기도 해요. 그래서 중성자는 진짜 위험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위험하기보다는 내 후대라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아, 근데 뒤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A 자체를 이제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붕괴시키면은 나한테도 후대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도 그지 내가 이제 단백질을 생산해내야 되는 피부 괴사나 이런 것도 다르게 같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정확합니다. 그거를 좀 있다. 그러니까 네. 적은 양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게 비슷한 걸 수 있어요. 나한테는 피해를 가는데 예를 들면 내 고환에 있는 네. 내 정자를 생성하는 정원세포에게 영향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방사선을 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괴사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이 괜찮으면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걸 잘라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근데 보통은 여기가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노출된다고 하면 내가 방호복을 입고 여기만 겉으로 빼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드물겠죠.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구만.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임계사고의 유명한 예를 세 개를 들 겁니다. 첫 번째, 45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6년에 로스앨라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 로스앨라모스가 제일 그 유명한 원자폭탄 만드는 맨해튼 계획의 어떤 중심이 됐던 데예요. 여기서 플루토늄 임계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각각 해리 다글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46년에 루이스 슬로틴이 사망을 하게 돼요. 같은 플루토늄 코어 때문에 같은 것 때문에. 자, 해리 다글리안은 어떤 걸 했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플루토늄 구체가 있습니다. 예, 예. 그쵸, 이게 연료예요. 플루토늄 연료입니다. 여기에 반사체 역할을 하는 텅스텐 카바이드 벽돌을 이제 쌓아요. 구가 있고 바깥쪽에다 이제 반사체를 쌓는 거야. 그래서 거의 레고 조립하듯이 다 조립을 했어요. 가운데는 구체가 그 플루토늄이 들어있고요. 그럼 방사체가 뭐 한다고 했냐면 나가려고 하는 중성자를 안으로 다시 반사시켜버리니까 활성화를 막 시키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하나의 벽돌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는데 하필이면 그 아귀가 맞게 딱 들어가요. 아, 가운데. 가운데 딱 들어가는 막, 거예요. 네. 그 즉시로 초임계 상태가 되거든요. 바로 그냥 빨리 치워요.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바로 치우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이건 자세히는 안 할게요. 5.1시버트라고 하는 강한 중성자 방사선은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된 양이 이제 3.1그레이 정도를 흡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리 다글리안.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 할 때도 방호복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해요. 안 하고 해요? 임계 상태가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계속 천천히 조금씩 중성자가 나오는 건 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초임계 상태가 됐을 때 팡 하고 나오는 게 걱정되고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방호복을 막을 수도 없고. 아, 막을 수 없어요? 네. 이거는 그 실수인 거예요. 이런 실험을 계속하는데 하필이면 그걸 떨어뜨리는 게 거기 탁 꽂아지면서 조립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쪼개지면서. 그래서 정말 몇 초 안에 치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1시버트 혹은 3.1그레이의 이제 흡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벽돌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 후 사망을 합니다. 자, 어떤 사망이 됐는지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듬해 이제 같은 플루토늄 코어, 이 코어 아까 사고 났었던 그 코어 1년이 지났는데 루이스 슬로틴도 사고가 나요. 자, 이제 뭘 하냐면 그 텅스텐 카바이드 벽돌을 쌓는 수준이 아니라 요 플루토늄 코어를 딱 맞게 이루어진 베릴륨 방구체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뚜껑이라고 보면 돼요. 혹시 옛날에 이런 거 해봤어요? 드륵 500원짜리 동전 넣고 뽑아가지고 열듯이 뽑기 이렇게 생긴 베릴륨 방구체가 있어요. 네. 그 안에다가 플루토늄 코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덮으면 임계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그러니까 델랑말랑 하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델랑말랑이 뭐예요? 그 임계 상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격이 되고 어떤 되느냐, 모습이 되면 이 정도 열어야 되냐 얘기하는 건가요? 초 임계 상태는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측정을 하면서 이 정도 간격과 이걸 뭐 이런 걸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자, 원래 매뉴얼상으로는 뭐냐면 여기에 심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쐐기를 박아가지고 절대로 안 다치게 만들어놔요. 아, 원래는. 어. 그치?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다치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루이스 슬로틴이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하냐면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걸 사이에서 꽂습니다.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렸다가 놨다가 하면 이제 약간 벌러졌다가 줄었다가 하잖아요. 아. 아니 왜 그 위험한 걸 갖고서 왜 그렇게 실험을 해?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겠지. 그냥 계속 해온 거니까. 일자 드라이버를 여기다 꽂고서 이렇게 진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재현을 한 거예요. 아, 재현을 한 거구나. 여기다 또 엄지손가락도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임계 상태만 안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엄지손가락을 넣고 이제 뚜껑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 여기다 일자 드라이버를 꽂고 이렇게 돌렸다가 놨다 하니까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40몇 년? 46년입니다. 둘 다 그러면은 원자탄이나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겠죠. 있는데 지금처럼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 그래.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미 그 심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쐐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 자체도 이거 초인계 상태가 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난 날입니다. 왜 사고 났을까요? 미끄러진 거죠. 드라이버가 딱 미끄러지면서 그 방구체가 다쳤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초인계 상태가 됐죠. 공기가 이온화돼서 이제 파란 빛이 막 나와요. 그게 체르노빌에서 나옵니다. 와. 이온화된 빛이라고 이렇게 위로 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딱 그런 빛과 함께 열파를 느꼈다고 해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루이스 슬로틴이고 그때 초임계 상태가 되자마자 0.5초 만에 어떻게 하냐면 딱 비틀어갖고 뚜껑을 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실수로 미끄러져서 딱 다쳤어. 다쳤어. 초임계 상태가 0.5초 바로, 만에 딱. 바로, 예. 근데 그 0.5초 동안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벌써. 아. 운명은 결정이 된 거예요. 몇 초 만에 그래서 임계 상태가 딱 끝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그렇다니까. 사실 나도 이거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들긴 한데 안전불감증도 그렇고 이 물질에 대한 것도 야 이게 신기하죠.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때 이제 중성자 방사선을 흡수한 양은 이제 11그레이를 흡수를 했다고 추정을 하고 나중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등가선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가중치를 곱한 건데 이제 21시버트 정도. 아까는 5.1시버트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21시버트를 받은 걸로 추정을 해요. 9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에 막 어지럽고 띵하고 막 구토감이 있고 이런 거 있다가 한 며칠 동안 괜찮다가 그 DNA를 쪼개놓는다고 했잖아요. 염색체를 다 찢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피부가 원래는 각질이 벗겨져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각질이 아니라 피부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데 새로운 피부가 안 만들어지고 위의 상피도 마찬가지고 장의 상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하게 설사 계속하고 수분 흡수 못하고 뭐 물집 생기고 장이 마비되고 이제 썩어 들어가고 계절과 진행되면서 사망을 합니다. 이 플루토늄 코어가 두 사고에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데몬 코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거 사람 죽인 코어니까 폐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국가 전체 어떤 힘을 들여서 만든 되게 귀한 거예요. 이거는 네. 나중에 이게 녹여가지고 재활용해서 핵무기 만듭니다. 이거 사용은 안 했죠. 네. 자 하나 더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이 세실 켈리는 보통은 이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은데 이것도 하나 알았으면 너무 기가 막혀요. 이거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58년입니다. 로스앨리머스 똑같아요. 이분은 화학 기술자입니다. 네. 플루토늄 239가 녹아 있는 수용액 탱크를 이제 섞으려고 플루토늄을 물에 녹아 있어요. 이거 다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탱크에 플루토늄이 어느 정도 녹아 있어요. 잘 교반을 해갖고 섞은 다음에 잘 균일하게 섞여지면 그걸 이제 뽑아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화학 기술자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약간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탱크 안에 일단 플루토늄 농도가 원래 농도보다 200배가 높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입이 계속 된 거죠. 안으로.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이상하게 임계질량에 근접할 정도로 양이 많았는데 이런 거예요. 임계질량이 90%가 되면 뭔가 조금씩 뜨거운데 이게 아니에요. 임계질량이 넘어가는 순간 빵 하는 거고 그 이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측정기로는 측정이 되지만 사실 중성자는 측정조차도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황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용액이 또 잘 안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윗부분엔 플루토늄 농도가 높고 아래는 좀 농도가 낮은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교반기를 틀죠. 그 교반이 되면 어떤 뭐 빨래 같은 거 해보셨죠? 어떻게 되죠? 섞여. 바깥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네. 물이 바깥으로 쏠리고 플루토늄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안쪽으로 모인 가운데로 모인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빵. 그래서 퍼져 있었을 땐 그나마 괜찮았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모이니까 갑자기 0.2초입니다. 이거. 0.2초 동안 초임계 상태가 돼서 어마어마한 중성자압 감마선에 피폭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분은 좀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당하자마자 내가 막 불 타고 있다 그러면서 밖으로 막 뛰어나가요. 근데 처음에 과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이 적은 임계 상태가 되기에는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플루토늄을 섞다가 무슨 이런 임계 사고가 나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그랬었는데 처음에 막 걷지를 못하고 근육이 갑자기 이제 무기력증이 생기고 신경 정달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의식도 회복하고 말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이때 증상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고준위 방사선을 받았어요. 엄청난 방사선을 한 번에 0.2초 동안 받은 거예요. 맥박은 이제 분당 160 빠르게 뛰는 거죠. 그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80에서 40 정도 이제 혈압으로 떨어졌고 몸 전체에서 감마선이 계속 방출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중성자들이 나를 뚫고 지나가는 가운데 내 몸의 많은 부분을 또 방사성 물질로 바꿔놓은 거예요. 흡수하니까 내 몸이. 혈액 검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성 나트륨이 검출이 되기 시작해요. 아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조차도 다 방사선을 바꿔놨고 그럼 그거 지나가면서 계속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을 찢어놓겠죠. 이분은 그러니까 총 36그레이 중성자 방사선 9그레이 방사선 27그레이 그러니까 36그레이를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이제 실험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동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조사량이면 무조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걸 의료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죽는 게 뭐냐면 백혈구가 제일 먼저 죽어요. 살아있는 세포들인데 이런 방사선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6시간 지나니까 백혈구가 다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감염에 취약해야 되는데 감염돼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백혈구가 사라졌으니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수 생검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뼈 안쪽이잖아요. 뼈 안쪽이 원래 무슨 색인지 아세요? 뼈 안쪽에 노란색? 그 지방질이 있으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를 만드는 조혈기관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붉은색이에요. 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생검해봤는데 골수가 그냥 물처럼 묽더라. 이미 적혈구를 포함한 혈액 성분을 못 만드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혈을 했죠 당연히. 수혈도 도움이 안 되고 35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더 강한 방사선을 직통으로 맞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35시간이면 그 체르노빌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짧은 경우가 없어요. 더 많이 받았으면 거의 즉사했을 수도 있죠. 모든 세포들이 그치. 다 파괴되면서 이런 게 임계사고입니다. 근데 그 임계사고가 사실은 언제 있었었냐면 이거 58년이잖아요. 45년, 46년에 있었고 일본에서 이 사고가 있었을 때 보고서라든가 몇 개의 어떤 그 논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그 분석한 글들이 있고 글이 아니라 그 영어로 돼갖고 좀 힘들었는데 아티클? 아티클들을 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와갖고 조사한 1차 보고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에 찾아보면 나와요. 1차 조사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철저히 인력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거는 몇 년이면 58년이 마지막인데 일본은 99년인 거예요. 그치. 그럼 이런 사고들의 사례를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일본이.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도카이무라에서 났었던 요 임계 사고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JCO라고 하는 회사에서 3년 만에 오랜만에 그러니까 원료를 또 만드는 그 프로세싱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라고 이제 얘기가 오고 원료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질산 우라닐이라고 하는 걸 만드니까 우라늄에다가 정확히 말하자면 U3O8입니다. 8산화3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산화물에다가 질산을 부으면 녹아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추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철이니까? 그렇죠. 제철이기도 하고 이건 사실 여기는 철이기는 한데 뭔가 불순물이 있으니까 결국 우려놓다가 다시 그렇죠. 다시 이거를 여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농축 이산화 우라늄이랑 질산을 녹여서 같이 녹이기 시작하는데 원래 매뉴얼상에는 이러다가 임계질량을 넘어가면 사고가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버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고 긴 칼럼이 돼 있어요. 그 버퍼에 물질을 이렇게 녹여놓은 걸 채워놓고 이것들을 침전 탱크로 나중에 옮기게 돼 있어요. 원래 매뉴얼상으로 그래요. 섞은 다음에 좁고 긴 버퍼를 지나 완충 탱크를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마다 펌프로 이쪽으로 2.4kg씩 2.4kg씩 조금씩 그럼 이 탱크에서 뭘 이건 큰 탱크거든요. 여기는 침전을 시켜가지고 한번 녹였다가 다시 침전을 시킴으로써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그러면 우라늄이 대결정.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 나눈 정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아래 우라늄의 결정이 생기면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아,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네. 또다시 녹은 걸 올리고 네. 침전시켜서 또 뽑아내고 요걸 네.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로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2.4km씩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쪽이 비워지거나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또 2.4km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수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펌프가 있는 걸로 봐서 수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버튼 눌러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잠깐만. 완충 컬럼이 아까 버퍼가 가늘고 길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왜 그럴까요? 모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임계진 양이 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작은 공간 이렇게 뚱뚱한 그치. 공간에 모아놓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안전 시스템들이 다 있고 그 매뉴얼만 지키면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JCO의 원래 운영 매뉴얼에는 그 절차가 다 있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JCO에서 매뉴얼을 바꿉니다. 이면 매뉴얼을 써요. 이면 매뉴얼? 이면 매뉴얼이 있어서 그 작업자들한테 네. 빨리 하라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작업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치, 모르지. 요렇게 이 탱크를 천천히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스테인리스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녹인 다음에 그냥 그 침전 탱크 큰 거에다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수동으로요? 수동으로. 근데 이것도 만약에 천천히 했다. 그럼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수동으로 붓는 건 문제가 없어요. 2.4kg씩 만약에 붓지 않았다 네. 정도 이상으로 부었다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만 하면? 천천히만 저쪽을 비워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네.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는 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물이 아까 감속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16kg가 되면 임계진이에요. 16kg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를 붓고 또 갖고 와서 또 섞은 다음에 또 붓고 확인을 안 하고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보고 그게 매뉴얼화가 돼 있었으니까 매뉴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업해도 이게 매뉴얼이구나. 된다라고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면 매뉴얼이었던 거예요. 왜? 그 미국에서 조사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을 작성한 사람은 잘 모르고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임계 질량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몇 그, 번째 부었냐면 그 작업자 분들은 네. 화학자는 아닌 건가요? 엔지니어인 거죠 여기서. 아, 근데 네.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매번 계산을 하냐고 이렇게 그렇지. 하면 혹시 임계진량이 넘나? 이렇게 안 하는 거죠. 회사가 알아서 했겠지라고. 그치. 그리고 들어온 원료가 꽤 고농도였거든요. 근데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매뉴얼이 원래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매뉴얼대로 원래 매뉴얼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이면 매뉴얼대로. 그래서 일곱 번째를 붓는 순간에 16kg를 딱 넘었어요. 한 번. 두 번, 한 2.3kg 정도씩 붓거든요. 2.3kg,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 문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무게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그런 기계는 없었나 봐요. 대충 어느 정도 양을 섞는 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던 그쵸. 건데 예를 들면 지금 16kg가 되면 임계질량이 된다고 한 것도 몇 퍼센트일 때 얘기고 그 퍼센트가 높으면 더 적어도 임계질량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게 달라질 거잖아요. 어쨌든 16kg가 되는 딱 일곱 번째를 붓는 그 순간에 임계질량이 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히사시 오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침전 탱크 위에 이제 깔때기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거를 부는 사람은 마사토 시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직접 부어요. 위에서 붓고 아래에서 깔때기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의 품 안에 있는 거야. 바로 앞에. 너무 원시적이다. 너무 원시적인데? 야, 이걸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제철이 시설이잖아요. 근데 아까 40년대, 50년대 얘기 들을 때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너무 과거니까 그랬던 건가? 지금 99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학자고 분명히 이건 달라. 이거는 아예 시설이에요. 이제 퍼실리티가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그럼 과학자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는 공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 분야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갖고 와서 붓고 있는 거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마사토 시노하라가 이제 직접 붓는 사람 그리고 이걸 붙잡고 거의 탱크를 안 뜨시 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히사시 오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좀 멀리 4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앉아 있었던 요코카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명이 전부 다 딱 16km 넘는 순간에 체렌코프 복사라고 하는 그 파란색 아까 거랑 좀 다른 건데 파란색 복사선을 딱 관측을 해요. 그리고 바로 감마 방사선 경보도 울리고 체렌코프 복사는 물 안에서 보통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중성자라든가 전자라든가 중성자는 그렇게 빠를 수 없는데 전자 같은 애들이 처음에 튀어나올 때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물 속에서는 쪼개지면서 튀어나온 순간은 굉장히 빛의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갖고 튀어나와요.
근데 그 물 속에서는 빛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빛보다 전자가 잠깐 빠른 거야.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진공 상태의 빛보다는 빠를 수 없지만 그 물 속에서는 빛보다 빠른 전자가 잠깐 나와요. 빛보다 빠르다고? 네. 그 물 속의 빛보다. 아, 물 속의 빛보다? 물에서는 빛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얘네 전자가 빠르게 에너지를 잃고 빛 속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파란색 빛이 나오는데 그걸 체렌코프 복사라고 불러요. 난 지금 처음 들어보는 복사인데. 그거는 원자력발전소의 노심 사진 같은 거 보면 푸르스름하게 빛이 있잖아요, 항상. 어쨌든 그거를 관찰합니다. 이거는 체렌코프 복사가 맞는 게 왜냐하면 물이 섞여 있는 수용액이었잖아요. 그래서 체렌코프 복사를 관찰을 했고 이제 망했다를 아는 거죠, 그 순간에. 자, 문제는 이겁니다. 초인계 상태가 됐죠, 이 용액이. 16kg가 있으니까. 이후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탈출합니다. 물론 거의 기절하고 정신을 잃고 하지만 어쨌든 탈출을 해요. 지속이 된다는 건 그 분들의 아니, 이 용액이 16kg가 있어서 지금 초인계 상태의 그 체렌코프 복사를 막 하고 있는 요 용액을 이 사람들은 잠깐만 탈출만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뭐 일단 아, 살아야지 탈출하라는 메시지 나오니까 맞네 아까 그 화학자처럼 이렇게 뭐 이동을 하거나 뭐 그쵸 그게 불가능하죠 이거 물이니까 어떻게 그럼 나중에 이제 노동자들이 시간을 나눠가면서 그 체르노빌이랑 비슷해요 시간을 나눠가면서 가갖고 아래쪽을 뚫어서 그 배관을 빼갖고 양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에. 16kg 이하로 줄이면 그럼 근데 그 작업한 사람들은 그럼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짧게 그거는 괜찮아요? 뭐, 방호복 입고 막 입고 그렇게 짧게 했겠죠. 아, 이제 너무 몇 분 이내로 너무 위험하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초임계 상태가 20시간이 지속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20시간 동안 계속 어마어마한 중성자 바깥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일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임계 사고가 난 것 같다는 팩스가 처음 간 거는 그러니까 10시 35분에 사고가 났어요. 11시 15분에 팩스는 벌써 나갑니다. 네. 12시 반이 됐습니다. 사고 난 지 2시간 지났어요. 주변 거주민들한테 뭔가 유출된 것 같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 있어라. 이렇게 안내가 되고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하다가 그 공장 350m 안쪽에 있는 거주민들을 대피를 시키는 거는 4시간 반 뒤에 대피를 시작을 시킵니다. 그럼 그 4시간 반 동안 계속 초인계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출이 이미 되고 있는데 그치 그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350m면 너무 가깝다. 진짜 가까운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 공장 부지 여기저기에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체르노빌 리뷰를 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야 소련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 아, 소련 역시 뭐 인권이고 뭐고 없는 나라구나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열심히, 생각보다 하려고. 물론 거기도 대피시키는 게 좀 늦어지긴 했었는데 그 당시의 소련과 99년에 일본 생각하면 사람들은 일본이 훨씬 더 훨씬 더 잘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안전 신화가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99년에 일본이면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본의 어떤 그 안전 신화가 깨진 게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작업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나눠가면서 물을 빼고 이제 위에다가 아까 그 붕소를 부어버립니다. 붕소 용액을 붓습니다. 그럼 붕소가 지나다니는 중성자를 자기가 흡수를 하니까 임계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이 상태로. 그렇군요. 그럼 이제 희생자가 두 명이 사망을 합니다. 아까 오치라고 하는 거 있고 네네. 세 명 중에. 그 4m 멀리 떨어져 있었대. 그 정도만 해도 훨씬 나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분도 문제는 생겼었지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오우치라고 하는 분은 17시버트 깔때기 잡고 있었던 분. 그리고 신호아란 10시버트를 받은 걸로 이제 추정을 해요. 네. 확실히 거리 문제구나.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 폭주하는 상황에서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네. 아까 21시버트를 받았었던 루이스 슬로팅 같은 경우에는 9일 만에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17시버트, 10시버트를 받았는데 사실 요 생각은 들어요. 요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 어차피 검색을 해보겠지만 이건 자료화면을 안 넣는 게 좋을 정도 되게 끔찍합니다. 변해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사진들도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사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좀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6시버트를 받으면 90% 사망한다고 보고 6에서 10시버트를 받으면 2주 후에 100% 사망 그리고 10에서 50시버트를 받으면 일주일 지났을 때 100% 사망으로 봐요. 네. 근데 신호하라가 10시버트고 오우치가 17시버트니까 둘 다 사실은 사망이 확정된 상황이었던 거로 추정을 했죠. 처음에. 그런데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0시버트 이상이 조사되면은 5분 안에 혹은 30분 안에 즉각적으로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뇌를 먼저 이렇게 확 지나가 있거든요. 모든 곳을 지나가지만 뇌의 화학 수용체 자체도 건드린다고 해요. 요 중성자들이. 그러니까 일단 뇌 자체에 영향을 주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무기력증도 생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놀라울 정도로 멀쩡하게 괜찮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뇌는 적응하고 회복을 한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며칠 동안 무증상기라고 하는데 이미 중성자들이 지나가면서 혹은 뭐 감마선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DNA들을 쪼개놓잖아요. DNA는 이제 설계도 역할하는데 이거 쪼개놓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위의 상피가 원래 벗겨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위나 장조직이 이제 세포가 사멸을 하고 대량의 설사 그리고 물을 계속 이제 빠지는 거죠. 나중에는 장 상피가 떨어져 나가니까 피가 그냥 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수분이 계속 손실되니까 물이랑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지는 않죠.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있어요. 논문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 조직이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부가 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한 이틀, 3일, 4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니까 생살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체액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골수는 당연히 골수에서 아까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골수도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정신착란 혼수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왔는데 오우치가 17시버트 받았던 이분이 되게 강인한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왔는데 너무 얼굴도 그냥 멀쩡하고 처음에 이제 비닐에 덮여가지고 되게 위험하다고 해서 왔는데 괜찮은 거야. 그 뭐 간호사나 검사를 하기 전에 봤을 때. 그래서 오, 근데 괜찮아? 했는데 염색체를 검사를 합니다. 거기였던 것 같아. 이 엉덩뼈에서. 왜 뼈를 계속 해갖고 하냐면 그 제일 먼저 백혈구가 사라지는 걸 아니까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생검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염색체의 사진이 있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염색체 자체가 완전 조각조각 찢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 뭔가 이상합니다. 그 세포의 그 설계도가 이미 망가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골수도 파괴되고 백혈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로 멸근실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폐 안에도 이제 폐수종이 되는 거죠.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차고 피부는 재생이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의료테이프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뗐더니 여기 피부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의료테이프도 안 쓰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뭐 장상피세포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죠. 왜 반복되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아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타격이 일어나는지 재생이 안 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심정지까지 오는데 유족의 뜻에 의해서 소생을 시켜요. 네? 근데 이게 좀 속상한 것 같기는 해요. 이분이 이분이 심정지가 치료한지, 왔는데 근데 이미 거의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 이게 좀 찾아보면 이거는 내가 자세히는 안 하려고 너무 잔인해서 근데 이분이 치료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을 때도 이미 여기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화도 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나 몰모트 아니다. 나 살릴 수 있는 거 맞냐. 솔직히 가망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들도 얘기를 해요. 솔직히 달랐어. 가망 없긴 하다. 근데 어쨌든 살립니다. 계속. 심정지가 오면 살려요. 살리고. 그래서 아마 두 번을 살렸든가 이게 세 번째 심정지가 오고 최종적으로 사망을 하는데 83일이 걸려요. 17시버트면 사망 확정이고 미국은 그러니까 그래봐야 25일 만에 사망하거나 9일에 사망을 했어요. 신정제했을 때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는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액이 빠져나가는 만큼 체액을 계속 공급하고 고통을 호소하니까 당연히 마약성 진동제도 집어넣을 거고 피부 이식도 고려를 할 거고 계속 이걸 하면서 살린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졌잖아 50년대보다 그러니까 살리긴 살린 거야 더 오랫동안 83일 만에 사망을 해요. 그래도 그 기술로 살렸지만 최종적으로 살 가능성은 없었던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신화라는 211일 만에 사망한데 이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 나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겠구나 하고 되게 울었다고 합니다. 신화라가 조금 더덜 10시버트니까 더 적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210일 동안 투병을 하고 사망을 합니다. 오래 그래도 버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다르게 맞으면 오래 고통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면역체계 다 파괴되고 다발성 장기 부전이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망가지면서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자세히 너무 자극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서 좀 많이 제안을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때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장의 상피세포와 조혈모세포들이 들어있는 그 골수가 파괴된다는 거 처음에 그 피부가 파괴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생리학적으로 방사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어떤 사망의 예후가 다 비슷하잖아요. 네, 증상의 그렇죠. 예후들도 비슷하고 체르노빌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렇죠. 처음엔 괜찮다가 피부가 벗겨지는 게 재생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그만큼 무섭기도 하면서 유전자, 그러니까 DNA 혹은 뭐 염색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렇구만. 예. 그리고 확실한 건 인재였던 것도 맞고. 그렇죠. 다행히도 정말 천만 다행.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노출됩니다. 20시간 동안 계속 초인기 상태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 노출이 되죠. 근데 사망한 사람은 이 둘이 다이긴 합니다. 다행이긴 하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이게 훨씬 더 커갖고 지역 전체가 이제 오염이 됐으면 원자력 발전 사고 등급이 더 올라갔겠죠. 근데 이건 4등급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이 둘에게는 사실 처참한 결과가 난 거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우치도 계속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발 그만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살린 거예요. 83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전 그거는 이제 절판돼서 못 봤는데 그 책이 이걸 살리기 위한 어떤 의사들의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고 지금 유튜브를 보면 NHK인가 해서 만들어서 네. 다큐멘터리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것도 보게 되면 어떤 사진도 있고 그 과정들이 좀 나와있거든요. 한번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는 것도 그렇군요. 괜찮겠다 생각하고요. 그게 어쨌든 간에 계속 유족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걸 살렸던 게? 근데 애매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유족의 뜻에 의해서 살린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 게 누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희들 사실 고준위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연구한 거 아니냐. 그게 이렇게 너무 말하기엔 또 가장 괴로워했었던 사람도 사실은 그 의사랑 그 간호사 의료진이기도 했었을 텐데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괴로워하느냐와 내 양심이 이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거냐와 그 시스템이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냐는 또 별개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뭔가 그걸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떤 상황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니까 친족의 뜻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사회적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봤던 논문은요. 도카이촌 임계 사고에서 보준위 방사선에 노출된 피폭자의 위장관의 병리학적 변화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이런 걸 읽었어요. 그냥 그 안에 보면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그런 사진은 아니고 위장관의 사진, 뭐 소장, 십이지장, 대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병변이 변해가는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고 연구가 진행됐고 이거로 논문이 나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명 살릴 수 없는 걸 알았을 때 한 211일 살리고 83일 살린 거는 야, 대단한 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게 요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어떻게 원리가 돌아가는지도 대충 그러니까요.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뭐 토론이나 이야기거리는 팟빵에서 더 하도록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뉴스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제 팟빵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